절대 광고 모델 못 바꾸는 브랜드 5개 나왔는데 1위가 카누 공유, 2위가 야나두 조장사, 3위가 T.O.P 원빈, 4위가 차미슬 아이유, 5위 하이몰더카. 모바일몰라. 와사비 입맛 인턴이입니다. 야옹이요 막내입니다. 뿌리 입맛 인턴입니다. 오늘 뭔가 약간 나이 들어가 있다. 아, 요즘 미용실도 못 가고. 아. 요즘 근무 형태가 좀 많이 달라가지고. 회사에서 자주 많이들 사 먹으시죠? 네. 아니요? 전 사무실에 있을 때 가끔 먹어요. 전 종종 먹습니다. 전 커피 안 좋아하는데. 전 카페 가도 핫초코만 먹는데 걱정이 되네요. 2위에서 3위까지 브랜드에 가서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어떤 그냥 맞춰볼게요. 전 백신 맞게 모르긴 한데. 이것도 맛이 오리지널 뭐 이런 거예요? 숟가락 하나만 주실래요? 같이 먹을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뭐죠? 어 향이 좋은데요. 이게 가커피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보기 시작! 이거 맥심 아닌 것 같아. 끝맛이 엄청 깔끔한데? 맛있다. 덜 텁텁하다 해야 되나? 근데 뭔가 물을 많이 안 넣었는데 물을 많이 넣은 맛이 나요. 좀 연한 거. 연한 거 같죠? 카누가 엄청 썼던 경험이 있어서 카누는 아닌 것 같아요. 카누는 아메리카노잖아요. 까만 거 진짜 잘 몰라요. 아, 이 정도는 진짜 알못이다. 진짜 코알못이다. 우리 아까 설탕가루랑 크림 같이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네. 카누는 흰색이 안 들어있잖아요. 맞죠? 아, 커피 다 마셨어요. 저도요. 나예요, 나. 이거는 좀 입자가 커요. 아까보다 덩어리가 색깔도 되게 연해요. 나 근데 이게 왠지 욕심. 먹어봐야 할 것 같아. 나 커피를 사오겠습니다. 향이 가보다 별로예요. 맥심 같은데? 맥심 같은데? 신하고 덜 달고 쓴데요? 써! 아 가가 맥심인 것 같은데? 가가 맛있는 커피였다. 어? 확실히 가 나는 차이가 분명히 난다. 근데 요즘에 맥심 먹을 때 느끼긴 해서 맛이 없다고. 오늘도 알아가는 시간. 색깔이 엄청 진하다. 아,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라임. 냄새는 가장 없는데요. 부드러운데 이것도. 하나도 안 쓴다. 어,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닌데. 색깔이 없네. 이것도 이거 약간 이것도 맥심 같지 않아요? 이게 근데 나보다 훨씬 부드러워. 나 어디서 웃긴 거 봤는데 사람들이 회사 갈 때 아침에 커피를 꼭 마시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직장인들이 커피를 진짜 많이 먹잖아요. 예능 커피를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라고 이거라도 마셔야 살 수 있다 그랬어. 회사가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저 커피 많이 드시지 않아요? 아. 커피라도 마셔야지. 뭐가 유리 같으세요? 전 다요. 다가 제일 달고 나가 제일 쓰고 간은 딱 중간 느낌. 다 아니면 나가 맥심일 것 같고. 전 다를 다만 다 먹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다가. 제일 달게 만드는 브랜드가 다지 않을까요? 나 다가 가장 좋긴 했는데. 뭘 것 같아요? 프렌치 카페. 전 다가 가장 부드러웠던 느낌이거든요. 아, 나는 맥심일 것 같고요. 뭔가 좀 익숙한 맛이었어요. 한번. 하비보델리. 다? 다? 우리 다 다 고르는 거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맛보기니까 저희는 맛으로만 선택을 했고요. 나 네스카페. 오케이. 가 맥심. 다 프렌치 카페. 맞을지. 3위부터. 3위부터? 네. 나는? 어? 잠깐만 잠깐만 믿을 수 없어. 제일 우리가 맞았다고 하는 게 프렌치 카페예요? 스니커즈 기분인데. 뭐지? 진짜?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 다 가. 뭐가 맥심이니? 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가 프렌치 카페니까 가는 맥심 맞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가를 그냥 맥심 할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예요? 우와 우리는 찍혔네? 다 틀렸네. 이 괜히 맥심이 아닌가 봐. 야 맥심 맛있다.
우와. 그래, 1등인데 당연히. 맞아. 어, 그래. 네, 열심히 1등이야. 너무 놀라운데? 심지어 맨날 먹던 이 마일드야. 사무실에서 먹는 건 그렇게 맛이 없지? 일이 재미없어서 그런가? 역시 1등은 1등의 이유가 있네. 나는 프렌즈 카페 커피 믹스입니다. 다는 네스 카페. 아, 그리고 저희가 1등으로 꼽았던 아가 맥심이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데 맛 순서대로 1, 2, 3등 아닐까요? 저는 맥심이 1위고 2위가 프렌치 카페? 맥심은 1위 맞아요. 그럼 이게 2위. 네스 카페가 2위일 것 같습니다.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은 네스 카페가 혹시 맥심을 따라갈 수 없나 봐. 와, 나는 당연히 맥심을 안 고를 줄 알았어. 결국 그래서 이게 맥심이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 커피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 건가요? 사무실에서? 이거 맛이 없어. 근데 맛이 또 약간 분위기나 그런 거에서도 영향을 받잖아요. 사무실에서 먹으면 모든 맛이 좀 반감되게 그 재택근무 집에서 보일러 살짝 따끈따끈하게 해놓고서 노트북 올려놓고 아 커피 먹었잖아. 그 감성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스커피 중에 재택근무의 필수템은 역시 맥심. 푸딩 입맛도 이건 맞을 것 같아. 되게 못 만나서. 맞아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출연이. 다음 주에 다른 사람 나오나요? 맛보기 다음 화에 만나요.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한 거. 막 간장이. 아, 자기네 애들 안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처음으로 써먹었는데 커피를 섞는 용도로 썼어요.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통해서. 대박 맞아. 제가 창시 멤버로 창립 멤버 이름 남기도록.